이번엔 다른 예로서 숫자를 한번 다루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즈 대신에 넘버즈로 바꾸죠. 됐나요? 이걸 넘버즈로 하고 그러면 히어로는 하나밖에 없나요? 이거는 넘버가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스펠링 틀렸네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등은 다 지우고 여기다가는 이제 1, 2, 3, 4, 5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Number is not defined. 그렇죠? 여기도 number 있었군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일단 하나는 일단 지워놓고 됐습니다. 나머지만 요것만 살펴보죠. 얘들을 다 합칠 거란 말이에요. 합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sum을 하나 만들고 있고 제로를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numbers가 아니라 sum을 우리가 출력할 거예요. sum 출력합니다.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밖에다 뺄 수가 있는데 sum equal 뭘 들어가느냐니까 numbers에 numbers의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3, 6, 10, 15 이렇게 하나씩 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하나의 값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sum 아니네. 잘못 빼놨네. 이걸 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빠져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5만 딱 들어서 나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i는 0이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i가 numbers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플러스 플러스 해가면서 먼저 i0를 sum과 더하고 그럼 1과 0을 더하고 그 더한 것에다가 2를 다시 또 더하고 그 더한 것에다가 또 다시 3을 또 더하고 또 더한 것에다 이렇게 더하는 과정을 for loop를 통해서 쭉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imperative 스타일입니다. imperative 스타일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how to를 그냥 명시하는 거예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하나씩 무엇을 해 나갈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imperativ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declarative 한 방식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What I want. 그러니까 give me Show me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걸 보여줘.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버 하는데 그냥 console log 하는데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sum 더하기 넘버 여기까지만 묵상 되겠네요. 그래서 보여줘. 이러면은 똑같이 sum 더하기 넘버에서 결과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값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1, 2, 3, 4, 5가 나오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잘못됐네. 여기 보이는 것이 sum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밖으로 이제 빼내게 되면은 뚱뚱한 걸 또 빼내고 있네. 이걸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빼내면은 slow sum 15. 이 방식과 이 방식의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방식은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방식은 그냥 뭔가 뭉뚱그려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이 방식이 훨씬 더 간명하죠. 일단 단어 수 자체가 훨씬 더 작잖아요. 이건 뭐 벌써 열몇 개가 되지만 요거는 열 개도 채 안 되죠.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되죠. 훨씬 더 간명한데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은 요게 조금 더 어렵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지. 설명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값이 이렇게 탁 떨어져 나오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 이 과정들을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포이치가 펑션 내에 얘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리턴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걸 요 내부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지 요 코드를 보고 아 바로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anonymous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밖으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빼내느냐 하니까 빼내고 얘는 다시 여기 차려놓고 function 해서 뭐 이걸 뭐 뭐라고 할까요? add라고 할까요? add number 해서 add이라고 할게요. add라고 하는 건 쓰이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 add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numbers for each add er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더라도 결과 똑같습니다. 15가 딱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걸 지금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가로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도록 이 가로는 빼고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